그때가 지금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예, 지금 시래기 잘 말랐나 상태도 확인도 하고 그러면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 능력자만의 좋은 시래기 고르는 법이 궁금한데요. 자, 이렇게 파랗게 마르면서 예, 줄기가 가늘고 긴 시래기가 최고 좋은 시래기입니다. 길이가 30cm 이상, 45cm 정도 이하, 여기까지가 최고 좋은 시래기고요. 약 2개월 동안 햇볕이 닿지 않는 그늘에서 이리 뉘었다 저리 뉘었다 잘 말려주면 최상의 시래기를 만날 수 있다는데요. 주로 어떤 요리에서 드세요? 아이고, 뭘 말하면 뭐예요. 따라와봐요. 내 집에 가서 뭘 해서 먹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래기 활용법을 보여주겠다는 능력자. 이럴 때 나오는 뻔한 질문이지만 해야 되겠죠. 능력자님, 지금 이 물의 정체는 뭔가요? 아, 요게 그 시래기 식초 피곤한 것 같으니까 한 잔 마시고 갑시다. 시래기 식초요? 우리의 능력자 기선제압 확실히 합니다. 시래기를 식초로 만들면 식초에 있는 유기산에 의해서 미네랄의 흡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빈혈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증상을 관리하는 데 더 효과적입니다. 시래기 식초를 만들 땐 시래기를 절대 물에 식거나 데치면 안 된다는 사실. 이 대가리 부분이죠. 여기 가장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이걸부터 가위 같은 걸 잘라주시고요. 특히 식초는 발효 식초로 준비해 주시고요. 약 한두 달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시래기 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래기를 데칠 때 비법은 바로 쌀뜨물. 쌀뜨물을 이용하면 시래기 특유의 냄새를 없애주는 것은 물론 더욱 부드러워진다는 사실 아셨나요? 대가리에서 줄기를 떼어냈을 때 잘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되면 이제 시래기가 다 삶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삶은 시래기를 식힐 때도 능력자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찬물에 집어넣으시게 되면 이 시래기가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찬물에 시래기 삶으신 시래기를 급하시다고 건져가지고 바로 찬물에 넣지 마십시오. 잘 삶아진 시래기를 송송 썰고 적당량의 들기름을 둘러주는데요. 들기름을 넣어야 식감이 부드럽고 풍미는 더욱 깊어진답니다. 뽀글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뽀글장? 일명 뽀글장이라 불리는 정체는 바로 강된장인데요. 풍미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여기에 시래기 삶은 물을 좀 넣는데 이게 저만의 비법입니다. 시래기 삶은 물을 넣은 강된장 완성이요. 그렇죠, 비벼야죠. 그런데요, 시래기와 된장의 궁합이 환상이라면서요. 무시래기에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가 풍부할 뿐 아니라 항산화활성이 높은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또 비타민 A의 함량이 높아서 된장과 시래기가 만나면 항산화력이 훨씬 증대가 되는 좋은 궁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BS